보겠습니다. 이 디올드 옥은 원키퍼 부분이 특허 페이턴트에 걸려있고 로어 낚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세팅 방법을 소개해드릴 텐데 보통 로어 낚시에서 많이 쓰이는 와이드 갭 훅 세팅과 동일합니다. 첫째, 사용하실 원 머리에 1차적으로 원키퍼 끝부분을 찔러넣어 배부분으로 통과하여 주시면 되고, 그리고 원키퍼 부분을 잡고 돌려서 끝까지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중앙 부분에 원키퍼 끝부분을 삽입하여 주시면 우선 원키퍼 부분을 세팅이 끝납니다. 그리고 바늘이 들어갈 자리에 바늘 한번 대어보고 그 위치를 잡으신 다음에 원에 찔러 넣어서 관통하시면 세팅이 쉽게 금방 끝납니다. 그리고 이 훅의 장점은 세팅이 간단하면서 웜을 두 번 잡아주기 때문에 기존 원키퍼들에 비해 웜을 잡아주는 부분이 매우 튼튼합니다. 이제는 다른 적용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버호그 4인치에 세팅된 모습인데 이렇게 세팅했을 시 장애물 지대에서 폴링만으로도 앞으로 떨어지면서 이동하기 때문에 장애물 아래도 공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알려드리면 오버호그 세팅 시 바늘이 웜에 찔러 넣는 것이 아니라 웜의 다리 사이로 바늘을 통과시키고 바늘 포인트가 웜에 가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밑걸림이 적어지고 물고기가 바늘털이를 했을 때 웜이 찢어지는 현상을 막아주게 됩니다. 이것은 매감있게 11인치의 노싱커로 세팅된 모습이고 이것은 리치테일의 노싱커로 세팅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세팅하시고 웜싱커나 조개봉투를 이용해 텍사스 리그나 스플릿샷 리그 등 여러 방면으로 응용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디올드 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